자, 이제 177페이지 3 반사회적 법률 효과입니다.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갑이 을과 만나 가지고 도박을 했어요. 그리고 갑이 예를 들어서 도박빚, 도박채무를 뭐 5천만 원을 지게 됐다. 물론 도박은 반사회적이죠. 무효입니다. 그럼 무효니까 도박빚은 뭐할 필요 없어요? 을에게 변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행할 필요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갚았어요. 변제를 했을 때 갑이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요 갚을 필요가 없는 5천만 원 갚았습니다. 요거를 반환받게 해 주십시오. 라고 소송을 제기했을 때, 만약에 법원이, 국가가 도박은 반사회적이어서 무효고 도박빚은 갚을 필요가 없으니까 을은 갑에게 돌려주라고 판결을 내린다면 갑은 맨날 도박만 하겠죠. 그죠? 갚기 전이면 갚을 필요가 없고 갚으면 국가가 나서 받아주는 대기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런 나쁜 짓을 한 갑을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불법한 원인으로 급여 준 것이기 때문에 반환받을 수가 없다라고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어요. 따라서 요 사례에서는 도박은 반사회적에서 무효니까 갚을 필요가 없는데, 갚은 것은 뭐 받지 못해요? 돌려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하죠? 반환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규제 한번 읽어보면 효과입니다.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채권행위가 사회 질서에 위반할 때는 그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채무를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행한 후이면 그 업무는 이른바 불법 원인급여로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죠. 그죠? 근데 이런 건 어떨까요? 갑이 있는데 을이 딸을, 갑의 딸을 납치해가지고, 네딸 데리고 있다. 뭐 1억을 붙여라. 라고 1억을 요구하길래 갑이 1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물론 요거는 뭐죠? 반사회적에서 무효니까 지급하기를 약속했더라도 지급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도 딸이 납치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뭐죠? 1억을 줬어요. 이랬을 때 이것을 또 돌려받지 못하느냐? 그건 또 이상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 보시면, 다만 그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 요 돈을 받은 놈에게만 불법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 청구를 할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급여에서 뭐 받지 못해요? 반환받지 못하는데, 만약에 그 불법 원인이 누구에게만 있어요? 수익자에게만 있다면 그때는 지급한 돈을 뭐할수 있어요? 반환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례 하나를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갑이 을과 만나 가지고요, 첩 계약을 했어요.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 사례가. 첩 계약을 하면서 강남에 있는 10억짜리 빌라를 증여하기로 했다면, 물론 요것은 뭐죠? 반사회적이어서 무효니까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해 줄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등기를 해줬다면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갑은 을로부터 뭐 받지 못해요? 반환받지 못합니다. 올해도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누구 것이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첩인 을에게 확정적으로
소유권이 기속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법 원인급여는 돌려받지 못한다는 이 민법 규정의 반사적 효과로서 결국 이 빌라는 누구가 돼요? 을거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고요. 따라서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쉽게 말하면 지꺼 지가 팔아먹은 거죠. 따라서 병은 선이든 악이든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항상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올해 시험 문제는 여기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계속 볼게요. 이 정도면 되겠죠? 이 정도 읽어보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첩 계약을 하고 증여하기로 한 경우는 무효이기 때문에 이전 등기해 줄 필요가 없지만 등기해 준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하죠? 반환받지 못한다. 따라서 이 부동산은 을에게 소유권이 뭐죠? 확정적으로 기속되게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 사례만 생각해 보시면 효과 부분은 끝나게 되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중매매가 나오는데 기초강의 때는 이거 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기초강의 때는 안 할 겁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우리 어디로 갈 거냐면 188페이지 의사표시로 가죠. 일단 의사표시 의의는 우리가 알다시피 원하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뭐죠? 의사표시다. 이 정도만 하고 여기서 구체 내용은 오늘 다룰 수는 없고요. 우리는 바로 어디로 갈 거냐면은 202페이지로 갑니다. 202페이지 가가지고 의사표시의 뭐죠? 불일치를 볼 겁니다. 자, 여기는 오늘은 우리가 기초강의니까 개념만 잡으시면 돼요. 일단 202페이지 보시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는 게 나와요. 일단 개념은 이렇습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 또는 비진이 표시 이런 말을 쓰는데 의사와 표시는 일치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불일치됐을 때 어떡할까 문제인데 불일치됐어요. 예를 들어서 속으로는 10원짜리 하나 줄 마음이 없으면서 말로는 1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뻔히 알면서 있단 소리를 했으면 이거 우리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 비진이 표시라고 하고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이가 아니라는 말은 거짓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거짓말을 했을 때 법적으로 어떤 효과가 부여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자, 개념은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뻔히 알면서 하는 게 뭐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은 뭐죠? 거짓말이고 거짓말에 관한 법적 효과인데 백질조를 읽어볼게요. 좌측 메뉴에 보시면 법조문 제가 읽어봅니다. 1항 의사표시는 표유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유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이왕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의 거짓말은 원칙적으로 뭐죠? 유효합니다. 따라서 이 사례는 약속한 대로를 뭐죠? 대로 1억을 줘야 되는 것이 뭐죠? 원칙인 거죠. 항상 그러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다만 상대방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한 사실을 거짓말이라는 사실 이미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으면 그때는
무효이기 때문에 약속한 1억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고,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하냐면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 옛날에 그 솔로몬의 선택이란 프로 있었죠. 그죠? 그게 보면 이제 법적인 문제를 드라마로 이렇게 보여주고 나중에 이제 변호사가 나가지고 결론 내려주는 프로였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런 게 한번 나왔어요. 그 이제 친구 둘이 나와가지고 저녁을 먹으면서 밥값을 계산하는데 잔돈이 남으니까 한 친구가 로또 복권을 사려고 해요. 그러니까 한 친구가 말립니다. 그거 괜히 그 쓸데없는 돈 쓰지 말고 애들 가자나 사가라. 그러니까 이 양반이 뭐라 하냐면, 내가 당첨되면 내가 너한테 1억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진짜로 줄 마음 전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본인도 어떻게 해요? 내가 당첨되겠어 이런 마음일 거 아니겠죠? 주겠다고 얘기했으니까 뭐죠? 진이 의사표시인 거죠. 그래서 로또 복권 샀는데 다음 날 맞춰보니까 진짜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1억을 줘야 되느냐, 줄 필요 없느냐, 이게 이제 논란이 대상이 됐어요, 그죠? 근데 그때 기억나는 건 마지막에 뭐냐면 줄 필요가 없다가 결론이었어요. 줄 필요가. 이유는 뭐냐면 그 드라마로 나오는 내용의 대본 내용이 뭐냐면 그 사람이 엄청난 뻥쟁이라는 게 계속 나옵니다. 뭐 집안 모임 가가지고 돈도 없으면서 뭐 선산비오 지가 다 이장해 준다 그러고 막 동생한테도 막 뻥치고 막 그래가지고 와이프가 굉장히 곤란을 겪는 게 나오거든요. 그럼 결국은 상대방이 누구냐면 친구니까 또 뻥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미 뭐죠? 알았든지 아니면 충분히 뭐죠? 알 수가 있었으니까, 모른 것은 뭐죠? 과실이니까 뭐를 평가되죠? 무효다. 따라서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짓말하면 원칙적으로 말한 대로 뭘 해야 돼요? 이행을 해야 되지만 만약에 상대방이 거짓말한다는 사실을 뻔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니까 뭐 할 필요 없죠?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게 뭐죠? 개념이에요. 교재 보시면 의 나와 있고 요건에 가지고 1번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된다. 2번 내심의 효과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다. 다시 말하면 의사표시가 불일치돼야 되고요. 3번 표의자가 진야 표시 불일치를 스스로 어떻게 해요? 알면서 해야 되고요. 우측에 4번 왜 거짓말했는지 이유나 동기는 뭐죠? 묻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제 판례가 나오는데 이 판례가 실제로는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요하고 시험에도 올해도 또 나왔는데, 근데 조금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판례가 있어요. 교재분이 갑이라는 사람이 사립여대 교수였어요. 옛날 판례입니다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학생을 성추행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막 요새도 막 미투에서 막 난리 나잖아요. 그죠? 막 대자보 붙고 막 나가라 막 변태교수 막 난리가 나고 막 애들 모여서 막 데모하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재단 측에서는 이걸 냅둘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을이라는 재단 이사장이 나서가지고 웬만하면 관두라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갑이 뭐라느냐면 자기는 성추행한 적이 없다라고 부정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어떤 식의 얘기였냐면 네가 했고 안 했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애들이 막 데모하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면 우리 대학은 완전 막간다. 그러니까 네가 했든 안 했든 그건 난 신경 안 쓰고 일단 네가 사직을 하면 애들이 데모 간두고 조용해질 것이고, 조용해지면 내가 기회를 봐가지고 다시 뭐죠? 복직시켜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갑이 그 말을 믿고 뭐죠? 을에게 뭘 냈냐면 사직서를 낸 거죠. 근데 문제는 사직하니까 데모 간두고 조용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재단 측에서 뭐죠? 복직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이제 재단을 상대로 뭐죠?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갑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자신은 사직할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뭘 냈어요? 사직서를 냈으니까 의사 표시가 뭐가 돼 있어요? 불일치돼 있고, 물론 자기도 어떻게 해요? 알면서 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재단 측에서 뭐죠? 시킨 거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뭐죠? 악이죠. 상대방이 뭐죠? 악이니까 자기 사직서 제출 행위는 무효다. 따라서 요 사직한 바가 없는 거니까 복지시켜 달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자, 핵심 판례에서 위에 있는 판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비진의 의사표시에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상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까지 끊어볼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얘가 주장하는 것처럼 진정으로 관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요 사직서를 내는 요 특정한 의사표시로 범위를 좁혀서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갑은 진정으로 관둘 마음이 없긴 해요. 근데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보면 갑은 어떤 마음이냐면 조용해질 때까지 사직할 마음이죠. 그죠? 조용해질 때까지 사직할 마음으로 사직서를 냈으니까 의사표시가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합치되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전체를 놓고 진정으로 관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사직서를 내는 요 특정한 행위로 범위를 뭐죠? 좁혀서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진정으로 관둘 마음이 없다 하더라도 조용해질 때까지 사직할 마음으로 뭘낸 거죠? 사직서를 낸 거니까 의사표시가 뭐가 돼 있어요? 합치가 돼 있고, 따라서 이것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유효한 거고 복제시켜 줄 필요가 없다. 이런 취지가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비진의 표시에 있어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뭐죠?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럼 이제 하나 더 해보자고요. 제가 길을 가는데 누가 몽둥이 들고 아저씨 3만 원 먼저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보니까 이놈이 안 주면 저를 좁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무서워서 3만 원을 줬어요. 이게 진의 아닌 의사표시냐? 만약에 제가, 저는 진정으로 줄 마음은 없는 거죠. 알면서.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도 무효가 되는데, 우리의 판례에 따른다면 전체를 놓고 진정으로 줄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는 게 아니라 3만 원을 주는 그 행위로 범위를 뭐죠? 좁혀서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저는 무서웠든 어떻든 간에 3만 원을 줄 마음으로 뭐죠? 3만 원을 준 겁니다. 이것도 의사표시가 뭐가 되어 있어요? 합치되어 있기 때문에 뭐는 아닌 거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닌 거예요. 계속 연결해서 읽어보면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원고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원고가 강박에 의해서나마 이 사건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 의사표시란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사가 결여된 것이라 할 수는 없다는 말은 뭐는 아니란 얘기죠?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좀 이따 우리가 강박을 또 배울 건데, 강박을 당했으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박 자체가 뭐는 아닌 거죠?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줄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특정된 행위 3만 원을 주는 그 행위로 범위를 뭐죠? 좁혀서 따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니까요. 그럼 두 번째 판례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판례들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런 문제입니다. A라는 학교가 있어요. 근데 K라는 은행으로부터 뭘 받으려고 하냐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출 한도가 다 차가지고요.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사립학교법에서는요. 학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엄격하게 제한을 해요. 왜 그러냐면 학교가 운동장이나 건물을 담보로 해서 돈을 이빠에 빌렸다가 못 갚아서 경매가 이루어지면 학생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되고요. 그건 돈 문제가 아니라 뭐죠? 사회 문제가 되고 교육부 장관 옷 벗을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제한을 가하고요.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인데 아이러니컬하게도 학교 구성원들은 선생님들은 대출이 잘 되죠. 그죠? 교직원들 특징이 월급이 뭐죠? 또박또박 잘 나오고 또 교직원들은 뭐죠? 도망도 안 가기 때문에 대출이 잘 나오고. 그래서 학교가 갑등 교직원을 내세웠어요. 그래서 갑이 교직원, 학교 선생님이 자기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을 했고요. 이 신청한 대출금은 다 어디로 갔냐면 학교로 갔어요. 그리고 그동안 원금과 이자도 다 누가 내고 있었냐면 학교가 내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 학교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지니까 이 은행은 대출금을 회수할 곳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직원을 상대로 대출금을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갑이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자신은 대출받을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죠? 대출을 신청했으니까 의사표시가 불일치되어 있고 자신도 어떻게 해요? 알면서 했다는 거죠. 무슨 말이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는 얘기죠. 근데 은행의 행태를 보면 이 대출금을 갑한테 준 게 아니라 학계에도 줬다니까 은행도 뻔히 그 사실을 어떻게 해요? 알고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상대방이 뭐죠? 악이니까 이 대출 신청 행위는 뭐죠? 무효고 따라서 대출금을 갚을 수가 없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아요. 진정으로 대출을 신청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이 대출을 신청하는 이 특정한 행위로 범위를 좁혀서 따져봐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범위를 좁혀놓고 오면 갑은 학교를 위하든 어떻든 간에 대출을 신청할 마음으로 대출을 신청한 것이니까 의사표시가 뭐가 되냐면 합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전체를 놓고 진정으로 대출 받을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대출을 신청하는 요 특정한 행위로 범위를 뭐죠? 좁혀서 따져야 되니까 의사표시가 뭐가 되어 있어요? 합치되어 있으니까 뭐가 아닌 거죠? 비진입표시가 아닌 거고 따라서 은행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뭐한 거죠? 유효한 거니까 교직원 은행에다 돈을 갚으라고 뭐하고 있냐면 판시하고 있어요. 이것도 중요한데 한번 읽어볼게요.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법상 제한 규정 때문에 그 학교의 교직원들의 소외인들의 명의를 빌려서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 피고 역시 그러한 사정을 피고가 누구냐면 은행입니다.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 소외인들의 교직원들이죠. 의사는 위 금전 대체에 관하여 그들이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를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고요. 이 판례는 올해도 시험에 나왔고요. 거의 매년에서 나오는 판례되니까 이거는 좀 나중에도 기억해 두셔야 되고 뭐 처음에 들으면 좀 어려운데 나중 가면 아주 그냥 껌입니다. 쉽게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효과입니다. 원칙 유효하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예외적으로 뭐죠? 무효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사례를 하나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갑이 A라는 건물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을에게 증여하겠다고 하면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근데 문제는 이 증여가 만약에 진이 아닌 의사표시 비진이 표시인 경우에는 을은
원칙적으로 뭘 갖냐면 소유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뭐예요? 유효하니까요. 다만 을이 갑에게 갑의 의사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임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으면 요 증여계약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을은 뭘 갖지 못하냐면 소유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자,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만약 을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는 이유로 소유권이 없다면 이때 병은 선이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악이면 소유권을 갖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는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해요?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병이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선의해야 된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진이 아닌 의사표시된 시험 문제를 거의 반드시 내는데요. 일단 문제는 요 법조문은 뭐죠? 기본적인 걸 가져가야 될 사항이고 판례 좀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사례들 시험 문제 잘 내는 편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나중에 또 우리가 더 자세히 봐야 되겠죠.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적용 범위가 나와요. 1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는 적용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없다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항상 뭐죠? 유효하게 되고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공법상행위. 밑에 두 번째 줄 보시면 공법상행위 소송행위에도 그 적용이 없고 이렇게 나오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배우는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죠. 그래서 공법적 영역에 대해서는 민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규정이 공법적 영역에 적용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판례가 뭐죠? 공법행위입니다. 제가 여기서 사립여대라 교수라고 말을 썼거든요. 왜 사립이란 말을 썼냐면 만약에 이 사람이 국립대학 교수면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립대학 교수는 신분이 공무원이고요. 공무원의 사직서는 국가에다 내는 거니까 국가와 개인 간의 문제에서 그것은 공법상행위고요. 따라서 이게 적용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국가와 개인 간의 문제 공법상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통정허위 표시입니다. 통정허위표 시험 문제 반드시 냅니다. 일단 개념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어요. 그 사실을 알면서 했어요. 이것도 결국은 뭐임을 알수 있죠? 거짓말임을 알수 있죠? 다른 점은 뭐냐면 상대방과 통정, 상대방과 짜고 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혼자 하는 거짓말이고요. 상대방과 짜고 하는 거짓말, 통정해서 하는 거짓말이 통정허위 표시고, 통정허위 표시는 항상 무효입니다.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하냐면 대항하지 못해요.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죠. 상대방과 짜고 하는 거짓말이 통정허위표시인데 효과는 뭐죠? 무효다.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하죠?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고 법조문을 읽어보면 108조입니다.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간단하죠. 이왕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하죠? 대항하지 못한다. 의 짜고 하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판례가 나옵니다. 자, 아까 이 교정은 사건이에요. 교정은 사건.
자, 이런 판결이 나면 이제 뭐 인터넷 댓글 달리는 거죠. 법원이 썩었다는 둥, 뭐 학교 같이 강자 편만 든다는 둥, 뭐 교직원이 호구냐는 둥, 막 이런 식의 댓글이 달리는데, 근데 요 사건은 실제로는 법원이 문제가 아니라 변호사가 주장을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원, 민사재판에서 특히 법원은 뭐 정의를 실현해주는 기관은 아니고 쉽게 생각하면 심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고 피의가 주장하는 걸 듣고 누구의 주장이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뭐죠? 판단해주는 사람이지 정의를 구현해주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잘못 주장하고 있다 하더라도 판사가 안 내주지는 않습니다. 잘못 주장하도 그냥 듣고 있고 그냥 주장한 대로 뭐죠? 판단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 교직원들이 변호사를 잘못 썼어요. 똑같은 일이 또 벌어졌어요. 다른 사건인데. 근데 이번에는 변호사가 누구를 자꾸 늘어졌냐면 요 학교를 자꾸 늘어졌어요. 학교를. 그러니까 아까에는 교직원을 중심으로 했다가 재판한테 졌잖아요. 그죠? 자, 한번 생각해 보죠. 학교를 기준으로 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자, 지금 학교는 누가 대출받고 싶은 거예요? 지가 대출받고 싶은 거죠? 근데 누굴 내세웠죠? 대외적으로는 교직원, 갑을 내세웠죠? 이렇게 따지면 명백히 의사표시가 뭐예요? 불일치되어 있는 거고요. 자, 은행의 행태를 보면은, 물론 학교도 어떻게 해요? 알면서 하고 있는데, 은행이 대출금을 교직원한테 준게 아니라 학교에다 직접 줬단 말이죠. 그러면 학교 은행은 짠 거잖아요. 그죠? 교직원들은 그냥 도구에 불과한 거죠. 그죠? 따라서 이것은 상대방과 짜고 한 통정한 것이기 때문에 통정어의 표시로서 무효다라는 판결을 이끌어내게 돼요. 그래서 어차피 무효니까 교직원은 뭐할 필요 없어요? 갚을 필요가 없다라는 판결을 이끌어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남의 이름으로 대출받는 사건에 대해서는 진의한 의사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유효다라는 판결도 있고요. 통정어의 표시로서 무효니까 갚을 필요가 없다라는 두 개의 판결이 나오고요. 이게 약간 모순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모순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상해지는 얘기니까 좀 기억해 두시고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이건 좀 외우셔야 되는데 오늘은 판례 읽어보진 않을 겁니다. 일단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다. 결론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요건이 나옵니다. 1번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된다. 2번 내심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되어야 된다. 3번 알고 해야 되고요. 4번 상대방과 통정해야죠. 이것도 올해 또 시험에 지금 나왔죠. 다시 말하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통정어의 표시의 다른 점은 상대방과 짜고 한 것은 뭐죠? 통정어의 표시. 지가 혼자 한 거짓말은 뭐죠? 진의 아닌 의사표시. 이렇게 되는 거고요. 5번 왜 그딴 짓을 했는지 이유나 동기는 뭐죠? 묻지 않습니다.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효과가 나오죠. 자, 효과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사례로 정리할 거예요. 사례로. 근데 이게 사례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례는 시험 볼 때까지 적어도 한 20번이요. 20번도 더 반복할 거기 때문에요. 뭐 복잡하시더라도 너무 막 이상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되고 그냥 오늘은 쭉 들으시면 돼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K라는 사람이요. 갑에게 1억을 빌려줬어요. 채권자인 거죠. 근데 갑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기 싫어요. 근데 문제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요 아파트를 돈을 안 갚으면 K가 경매할 것 같아요. 강제 집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인 을과 짜고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요. 갑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요 사례가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물론 요 가장 매매는 하지도 않았으면 들과 짜고 한 거니까 통종호의 표시로서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냐면 등기도 무효이기 때문에 갑에게 뭐가 있냐면 소유권이 있어요. 아직도 그죠? 그래서 갑이 이제 안심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리 전화를 안 받아요. 카톡도 씹고 알아봤더니 친구들이 뭐라니 이놈이 요새 부동산 사무실을 들러달라거리는데요. 그래서 갑이 집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을을 잡아가지고 야 임마 그 아파트 돌려줘 라고 했던 일이 뭐 이 자식아 내가 너한테 샀잖아 라고 막 우겨요. 이랬을 때 갑이 자신이 소유권자란 이유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느냐 요게 문제가 되는데 가능하다. 왜냐하면 우리 판례는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 입장에서. 자, 우리가 채무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어서 뭐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다 그랬죠. 그죠? 다시 말하면 갑이 을에게 해준 등기는 무효인 이유는 짜고 해서 통정어의 표시에서 무효인 것이지 요 자체가 뭐는 아니에요? 반사회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은 갑 스스로 을에게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돌려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고 이게 반사회적이지 않고 불법 원인급여가 아닌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무 회피는 인간이면 당연히 하려고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뭐 하지 않으셔? 반사회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반사회적인 것, 특히 인간 본성에 바른 부분은 계속해서 이제 계속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채권자 K는 어떻게 할 수 있냐? K도 갑과 을 간의 매매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데 조심할 것은 갑을 대의해서 갑을 통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가 저번 주에 했어요. 자, 우리가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고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뭐죠? 상대권이다. 따라서 K가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다면 갑에게만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다른 사람에게는 뭐 할 수 없어요? 돈 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K는 직접 을에게 말소 등기해 달라거나 이전 등기해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어요. 갑을 통해서, 그죠? 통해서 갑을 뭐죠? 대의해서 을의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이것도 아주 시험 문제 잘 나오게 되는 거죠. 그다음 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어요. 무효임을 주장하려면요, K는 갑과 을이 짜고 했다는 사실을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되는데 거의 불가능하죠. 실제로는 보통 언제 밝혀지냐면 이놈이 삐딱선을 탔을 때, 안 돌려준다 그랬을 때 갑이 내 거니까 돌려달라고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하면 이때 K도 무효임을 주장할 수가 있는 거고 실제로는 K가 갑과 을이 짜고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거의 뭐죠? 불가능에 갔다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또 뭘 두고 있냐면 이러한 갑의 행위를 뭐라 그러냐면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사해행위로서 갑은 을과 매매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걸 우리가 채권자가 취소한다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행이라는 말은 뭐냐? 사행이라는 말은 채무자가 돈을 갚기 싫어서 재산을
도피시키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갑은 명백히 을에게, K에게 돈 갚기 싫어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명백히 뭐죠? 사행입니다. 따라서 K는 을과의 매매 계약을 사행이라는 이유로 뭐할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죠. 근데 실제로 K는 통정어휘 표시로서 무효임을 주장하거나 아니면 사행위로서 취소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실무적으로 뭐죠? 밑에 게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거는 거의 없습니다. 재판이. 그래서 그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수술 중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제일 많이 하는 수술이 백내장 수술이래요. 이게 엄청 많이 한다더라고요. 재판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재판이요. 이겁니다. 사행위 취소. 채권자 취소권. 그래서 보통 특히 1심 법원에서 재판 중에 한 3할 이상은 요거에 관한 재판이 많고요. 항상 그러니까 결국 뭐죠? 돈 빌리고 돈 떼먹는 놈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겠죠. 아무튼 둘 중에 하나를 뭐죠? 선택할 수가 있어요. 네. 사행을 이건 아니죠. 요 매매 계약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이 매매 계약을 뭐죠? 취소한다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피고는 뭐죠? 갑이 됩니다. 갑이. 아, 피고는 을이구나. 을. 피고. 재판의 피고는 뭐죠? 을이니까 이런 얘기죠. 을한테 소송을 제기하면서 네가 한 것은 갑의 뭐죠? 사행이니까 취소할 하고 등기를 뭐죠? 말소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니까 재판은 뭐죠? 을을 상대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용은 뭐죠? 대상은 요 매매 계약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죠? 그다음 을이 그다음에 하나 더 나가면 자기 앞으로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었어요.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요 병을 뭐죠? 제3자라고 하고요. 병이 만약에 선이라면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되냐면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통정어휘 표시가 무효라 하더라도 누구한테요? 선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하죠?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뭐 오늘은 뭐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규제 보시면은 1. 허위 표시는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는 언제나 뭐죠? 무효다. 여기서 조심할 것이 뭐죠? 언제나죠. 그죠?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 그죠? 왠지 예외가 있을 것 같은데 둘이 짜고 하는 것은 갑을 끼리는 언제나 항상 예외 없이 뭐죠? 무효입니다. 따라서 갑은 을의 등기에 대해서 뭐죠?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요. 판례가 나오는데 이 부분 판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고 나중에 알게 되는 판례고. 판례 밑에 보시면 2번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1.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니까 제3자는 선이면 확정적으로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습니다. 규제에 나오는 내용은 일단은 중요하지 않은데 선의이기만 하면 소유권을 갖는다. 무과실까지는 필요가 없다. 또 제3자는 선임을 추정받기 때문에 스스로가 입증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만약에 갑이 요 부동산을 돌려받으려면 병이 선의가 아니라 악이라는 사실을 누가 입증해야 되냐면 갑이 입증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고요. 넘겨보시면 선의 제3자로부터 다시 권리를 전득한 경우가 나오는데 병이 또다시 정한테 팔아먹었어요. 팔아먹고 정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요 정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항상 뭘 갖게 되냐면 소유권을 갖는다. 왜냐하면 병이 선이어서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팔아먹었다면 지꺼치가 팔아먹은 거니까요. 그 다음에 3번 제3자 개념이나 이거 좀 까다롭거든요. 이건 우리가 오늘은 안할 겁니다. 나중에 기본 강의할 때 들어갈 거고 우측에 보시면 철회 적용 범위 구별 개념은 나중에 볼 문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쉬었다가요. 210페이지에 착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